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기온이 다시 들쭉날쭉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요일인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텐데요.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나가실 때 두툼한 외투를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강원은 아침부터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차가 극심한 만큼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아침 최저기온은 원주 1도, 춘천 영하 3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속초 9도, 강릉과 동해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우산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곳곳에 눈과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 주말부터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텐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피해 없도록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부터 12월 18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에서 12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0m에서 2.5m, 서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생활 정보입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일조량이 부족해 잠이 많아지고 무기력해지기 쉬운데요. 동곤증에는 비교적 일조량이 높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야외 산책을 하며 햇빛을 받는 게 좋습니다.